플루어트 중에서 레드라고 하는 품종을 접목을 하는데요. 매실 바탕나무에 하겠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칼을 소독을 하고요. 전지가에도 좀 소독을 합니다. 자, 위에 잘라내고요. 그리고 접수는 냉장 보관했던 거 꺼내놓고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자, 깎이 접으러 갈 거고요. 대각선으로 일매지게 칩니다. 45도. 좋고요. 보이시죠? 대각선으로 쳤고, 뒤에 부분은 좀 길게 들어가서 길게 잡습니다. 길게 잡고서, 그리고 대각선으로 45도 들어가서 거의 수평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 칼에 나갑니다. 이렇게 한 칼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불은켜 요 목질부 요 하얀 것들이 목질부고, 좌우측에 파르스름한 게 요게 형성층이 됩니다. 형성층이 꽤 두터워요. 그래서 접목이 잘 됩니다. 두 마디 정도 하겠습니다. 두 마디. 칼을 돌려서요. 하면은 딱 소리가 나면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바탕나무 조제를 하는데, 하단에 45도로 깎아서 위로 치고요. 위로 치고, 그리고 왼손 엄지를 힘을 줘가지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매실이 엄청 단단해서 항상 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쥐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손을 안 다칩니다. 오른손 엄지로 바탕나무 지지를 하고, 왼손으로 뒤에서 밀어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왼손에 엄지로 힘을 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른손은 보조를 해주면서 같이. 그러니까 오른손에도 힘이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약간의 힘이 들어가야지만 내려가면서 속도 조절이 됩니다. 부름켜 형성층이라고 하죠. 형성층을 맞춰보는데, 어느 한쪽에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뭐 적당히 일치가 아니고, 좌우측 적당히 일치가 아니고, 어느 한쪽을 먼저 정확히 일치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일치가 되나를 보시고요. 일치가 안 되면은 한쪽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다음에 여러분들도요, 자꾸 해보시면 그 깎는 요령이 있으니까 그 두께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왼쪽 맞았고요. 오른쪽에도 거의 맞았습니다. 약간 뜬것 같은데, 이게 불음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테이핑을 합니다. 비틀어 가지고요. 세네 번 해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테이프를 늘려가면서요 해주면은 작업이 아주 순조롭게 끝나죠. 새가 여기 앉으면, 직박구리 같은 게 앉으면 그대로 무너지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해주고요. 까치도 또 일부러 이렇게 물어 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콩
모종 채 빼놓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해주고 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지고 계신 도포제가 있으면 도포제로 위에 마감 처리해 주고요. 접목 부위도 빗물이 혹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접수에 눈을 제외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칠해 주면 접목 활착에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도포제가 없으면 촛농 녹여 가지고 하셔도 되고, 여기다 또 그렇지 않으면 테이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 도포제 만드는 방법은 설명란에 링크 올려 놓으니까 가볍게 만들어 보시고요. 없으면 또 205 본드만 칠해 놔도 됩니다. 205 목공용 본드.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터 레드라고 하는 품종을 매실람에 접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